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보합이 제일 많은데요. 보합이 3명, 상승이 1명,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보합 권장 예상하면서 TPC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은 보합 권장 예상하면서 로체 시스템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욱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HB솔루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정유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하락장 예상하면서 SK바이오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 시티즌스가 SVB를 인수를 하면서 금융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퍼스트 시티즌스 같은 경우 50% 넘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에 따라 좀 금융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급락을 하면서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대로 또 기술주들은 하락세를 좀 보이는 특징들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좀 하락한 특징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좀 마이크론이 실적에 대한 부담과 그다음에 정부의 반도체 지원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마이크론의 하락과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은 한국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좀 상승이 좀 제한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좀 보합권 장세를 좀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보유한 종목들에 있어서 좀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외에는 아주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좀 개별 종목에서 좀 실적 시즌이 이제 좀 다가온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고 좀 순환매를 좀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장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조윤석 PB센터장님.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더니 아직은 좀 우려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의 위기가 좀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재무부와 페드가 계속적으로 인터뷰에 응했듯이 지금의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지금 은행 시스템의 단기적인 큰 위기는 앞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좀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은행주들이 상대품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정상으로 회귀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은행이 단기적으로 시장 리스크가 봉합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70불이 깨졌던 유가가 강하게 리바운드가 나오게 되면서 70불 위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수요 측의 영향이 강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바 이런 유가의 움직임이 향후 동행지수로서 상당 부분 경기에 영향을 바로 주는 프락시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약세도 아니고 강세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조용히 지수 내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쏠림 현상이 뭐 로봇주, AI주 그리고 2차전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런 트리거 포인트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 그런 쏠림 현상들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측면에서 자세히 보시게 된다면 바닥에서 IT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매기가 이제 분산이 되고 있다는 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는 주도주에서 이제 주주가 될 가능성 있는 업종으로 옮겨가시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박스권장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TPC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장 자동화 부품을 생산을 하고 모션 제어 관련된 좀 모터를 좀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로봇 섹터에서 함께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TPC 같은 경우는 최근 좀 1월 달에 좀 저점을 다지고 3월 달까지 좀 반등을 보여주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좀 장기 이동 평균선을 좀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또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14일부터 지금까지 10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준선 자리에서 눌림목 자리를 좀 공략해 보신다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좀 일목균형교상에서 보름대도 좀 돌파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도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현재 눌림목 구간을 좀 활용을 하시고 상승 전고점 자리 돌파 시도하는 자리를 한번 노려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은 테마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TPC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눌림목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TPC 현재 가격대가 4,125원 정도에서 좀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4,000원 초반대까지 좀 눌림목 자리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전고점 자리 4,480원 자리에 좀 놓여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좀 저항을 좀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좀 주가는 여전히 좀 바닥권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5,000원 선까지도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도 괜찮고 중장기로서도 괜찮은 부분이니까 투자 성향에 맞게 좀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0원선 초반 눌림목 매수 구간으로 활용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5,000원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윤석 PB센터장님. 네, 오늘은 좀 작은 종목입니다. IT 중에서 로체 시스템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디스플레이 업체로서 대부분의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2, 3년 전부터 반도체 장비의 급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반도체 장비의 급성장은 시각층비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중국 매출이 약 50% 가까이 되게 되면서 현재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되는 곳에서 상당 부분 수혜를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올 한 해는 전방업체인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죠. 특히 삼성 SDIC에서는 OLED 투자가 바로 애플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바뀔 리가 없어서 모멘텀 및 그리고 밸류에이션 저점으로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이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TV의 고급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발주했던 QLED 30K뿐만 아니고 이제는 추가적인 30K가 발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 한해는 맥스 45K 정도의 발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큰 폭의 디스플레이 매출이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는 작년 대비해서도 매출액이 아주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주 저평가 메리트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틈새시장 종목으로서 어울리지 않나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적이 큰 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체 시스템즈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9,000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로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밸류에이션 따지게 되면 PR 5 미만의 아주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원 미만에서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점이 약 9,700원 정도인데 충분히 만 원을 넘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보통 기계적으로 10%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00원 밑에서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 만 원 이상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